안녕하세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뷰티 패션 인플루언서 써니다혜입니다. 제가 위 치아가 약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은 괜찮은데 제가 딱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보면은 치아가 딱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약간 콤플렉스가 돼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보다 안 보이는 쪽으로 더 많이 하고 싶어서 위에 안쪽으로 하는 거랑 아래 투명 교정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인 통해서 알게 되는 치과예요. 제 지인분이 여기 11 덴탈이 너무 친절하시고 써니는 치과 공포증이 있는 거를 아니까 여기는 오면은 진짜 그런 거 없어질 거라고 되게 저한테 설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되게 좋은 치과인 것 같구나 그래가지고 여기 방문하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전체적으로 되게 좋았어요. 원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스태프분들도 다 되게 너무 잘해주세요. 사실은 치과 공포증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좀 망설였는데 한 달, 두 달 다니다 보니까 되게 편해졌어요. 밥 먹을 때요. 밥 먹을 때가 되게 어려웠어요. 원래는 막 햄버거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먹었는데 교정할 때부터 죽 아니면 좀 말랑한 걸 더 많이 먹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랑 한국어는 하나도 불편하진 않았어요. 근데 딱 영어만 할 때 그건 조금 걸리는데 근데 그것도 한 달, 두 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졌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원래 땡큐잖아요. 근데 제가 교정할 때 땡큐 그렇게 하게 됐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 땡큐가 원래는 하기 전에는 되게 쉬웠는데 이게 딱 교정할 때는 약간 이런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교정하는지 알 것 같아요. 얼굴형도 되게 이뻐지고 영상 찍을 때도 얼굴이 되게 작아져서 너무 좋고 그리고 웃을 때 치아를 안 보여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왜냐면 약간 조금 콤플렉스도 있었고 근데 지금은 막 활짝 웃으면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되게 좋았고요. 전체적으로 되게 만족한 것 같아요. 원래 처음에는 치아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할 수 있는데 근데 한 달, 두 달만 이렇게 계속 하면은 금방 이렇게 익숙해지고 발음도 다시 좋아질 거라서 저는 되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얼굴형도 되게 작아지고 그리고 치아도 되게 이쁘게 되니까 진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꼭 하세요 여러분. 진짜 11 덴탈 클리닉에서 오시면은 진짜 너무 편하시고 저처럼 편해질 거예요. 진짜 꼭! 하세요. 진짜 저는 치아가 아파도 안 오는 스타일이었는데 지인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너무 좋았고요. 진짜 스태프분들이랑 원장님 진짜 전체적으로 all in one good 패키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서비스도 되게 좋고 편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진짜 안 아프게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두 달 3개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너무 편했어요. 진짜 집 같았어요. 여기 치료받으면서 잔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태프분들이 써니씨 일어나세요. 벌써 끝났어요. 저는 진짜 그런 경험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편했고 진짜 쭉 저는 진짜 쭉 60대까지 11 덴탈 클리닉을 다닐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를 진짜 컴포터블하게 만든 원장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바나박 11 치과 최재원입니다. 네, 치료 끝나시고 요즘 어떠세요? 너무 편합니다. 지금 활짝 웃을 수 있고요. 이제 콤플렉스도 아예 없어졌습니다. 네. 사실 제가 처음 뵀을 때 다른 데는 다 균형이 잡혀 있고 너무 좋은데 웃으셨을 때 앞니가 조금 나와 있고 포개져 있어서 되게 신경 쓰여 하셨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좋았어요. 살 빠져서. 근데 전 다시 하라고 하면 할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얼굴형도 되게 더 또렷해지고. 그리고 살도 빠지고 치아도 되게 깔끔해지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사실 우리가 수술을 하거나 메이크업 많이 해도 웃을 때 이가 가지런하지 않으면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고 네. 완벽한 느낌이 안 드는데 웃었을 때 치아가 깨끗하게 활짝 보이면 네.
되게 정갈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느낌이 되게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는 11 덴탈 클리닉 다니기 전에는 항상 사진 찍을 때는 친구들이 막 활짝 웃는데 저는 그냥 이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진짜 활짝 웃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 좋으신데 이도 어금니도 잘 물리고 좋지만 앞니만 조금 이렇게 나와 있고 포개져 있어서 지금 여기만 중점적으로 제가 치료를 해서 네. 또 잘 따르시고 해가지고 빠른 시간 안에 치료가 끝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하실 때 뭐 드시는 거나 발음하는 거나 어떠셨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정은 약간 운동처럼 비슷한 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운동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이렇게 익숙해지면은 이렇게 되게 편해지잖아요. 교정도 비슷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처음에는 약간 좀 불편하고 얼굴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랬었는데 한 달 이렇게 넘어서 하다 보니까 되게 편해지고 그냥 되게 데일리로 그렇죠. 또 안으로 하니까 보이지 않아서 네. 자신 있게 웃을 수 있고 네. 제가 지금 오랜만에 정면에서 뵀는데 웃으실 때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아, 네. 전에는 여기가 나오니까 입을 다무실 때 이렇게 좀 하셨는데 네 맞아요. 여기가 네. 이제 여기 근육이 쭉 풀리면서 이제 이걸 흔히 이제 호두주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이렇게 되는 거? 네. 이렇게 하면 턱이 더 약해 보이고 균형이 좀 깨지는데 지금 편안하게 계시니까 좀 자연스럽고 좋아 보이네요. 전 진짜 몰랐어요, 이거. 원장님이랑 같이 상담했을 때부터 알게 됐거든요. 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네. 사실 치과를 오고 싶으셔도 무서워서 잘 못 오셨잖아요. 네, 저 공포증 있었어요. 저 진짜 치과 가는 것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여기 오기 전에. 근데 지인 통해서 이렇게 알게 돼서 왔는데 대부분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는 치과는 첫 터치가 제일 중요해요. 전 진짜 첫 터치부터 아 여기는 진짜 계속 와야 되겠구나. 그게 원장님의 첫 치료였어요. 되게 젠틀하시고 저한테도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되게 많이 해주시니까 되게 편했어요. 네. 사실 저도 치과에 근무하지만 치과 다 무섭잖아요. 치과 하면 아 너무 무서운 곳 생각하기 맞아요. 때문에 누워있으면 안 보이고 결국 이제 소리랑 촉각밖에 못 느끼는데 그래서 환자분을 대할 때도 심지어 이제 입술을 젖힐 때도 최대한 젠틀하게 소프트하게 하는 거고요. 그래야 환자분도 좋아하시고 저와 환자분 간의 신뢰가 쌓이잖아요. 맞아요. 신뢰가 쌓이면 그 다음부터 좀 편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자게 됐어요. 진짜 치과에서 여기에서 두 번 잤어요. 근데 심지어 두 번도 콜골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근데 그만큼 제가 편해졌고 진짜 이제 아예 치과 공포증 원장님 덕분에 다 없어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이렇게 치과를 무서워서 안 오시는 분이 공포가 없어지고 잘 오시면 저도 너무 만족스럽고 좋고요. 네, 앞으로도 잘 오시면 이제 치과에서 아픈 치료를 하는 일은 없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무리 잘 하셨는데 요즘에 네. 유지장치 잘 사용하고 계세요? 가끔씩은 깜빡한 날인데요. 아무튼 여러분 꼭 유지장치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정은 11 치과 원장님 11 치과